브랜든 덴버의 농어사냥 시작합니다. 바람이 좀 많이 부는데. 네, 저 때가 몇 시였죠? 저 때가 점심을 먹고 바로 했을 때가 한 1시쯤 됐을 것 같아요. 아, 네, 파도가 지금 엄청나죠? 사실 농어가 파도가 많이 칠 때 나온다고 해서. 네, 그거 알았나요, 근데? 몰랐어요. 가짜 플라스틱 미끼를 사용했죠. 저는 알고 갔는데. 아, 진짜요? 네, 여기가 유명한 포인트더라고요. 네. 오. 아. 아, 네. 어, 저때. 어, 저때 어땠어요? 저때? 아, 저때 늘 느끼는 건데. 저는 잡힌지 안 잡힌지 잘 모르겠어요, 사실. 아우, 저때 진짜 기분 진짜 좋았을 것 같은데. 아, 근데 기분 아, 전 오. 저기 설명할 수가 없어요, 정말. 와. 너! 아,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뭘요? 도착한 지 5분 만에. 저 사실 오늘 그때 실패할 거라 생각했거든요. 네, 한 우리가 회먹자고 얘기를 했었는데. 아니, 네. 몇 번 안 던졌는데 잡혔어? 진짜로 나올지 몰랐죠, 저때. 진짜 몇 번 안 던졌는데. 저도 믿을 수 없었어요. 사실은 조금 포기한 상태? 몇 대야? 50대 되지 않을까? 와, 대박. 50cm야. 그러니까 농어 치고 50cm가 큰 건 아니잖아요. 네, 큰 거는 아니죠. 그냥 뭐. 근데 뭐 처음 잡아본 사이즈니까. 네, 저 정도로 뭐 충분히 만족하죠, 저거는. 그냥 농어 치고는 거의 새끼 아닌가요? 저 정도면? 아, 그렇다고 볼 수 있겠죠? 저 정도면은. 네, 뭐 그렇게 대단한 건 아니잖아요. 어, 근데 대단한 거 못 잡았잖아요. 대단하지 않은 것도 못 잡았잖아요. 아하. 저 때가 하여튼 저는 이제 가슴 속에 열정을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얼마나 이 두근거림. 네, 이 뭔가 공항까지 4시간 반을 달렸습니다. 저 옆에 저기 여자 중고딩들이 있었으면 저는 굉장히 뭔가 멋진 사나이의 모습인 것 같은 그런 착각이 들 정도로. 중고딩들이요? 네. 낚시를 한 걸 보고. 아, 제가 좀 굉장히 운동을 좀 잘했거든요. 아... 그래가지고 릴레이 하면은 막 상대방 선수 앞지르고 그러고 그런 거 하면 여자들이 이제 환호성을 질렀던 그런 과거가 네, 한 20년 전에 네, 있습니다. 네. 저도 지금 농어를 잡고 싶어서 아 했는데 한 세 번 이게 어렵더라고요. 이게 아 이게 어우 지금도 네, 캐스팅이 굉장히 어설프죠. 네. 뭐라고요? 그래서 아 저게 바로 발단의 네. 시작이네요. 어차피 들어갈 생각이 있었어요. 저 전에도 저기 대볼인가? 네, 거기에서 저기 한번 들어갔다 나왔기 때문에 이미 옷은 젖어 있고. 네, 별로 뭐. 이게 저게 이제 비싸다기보다는 저 그 색깔이 저쪽 지역 농어들이 좋아해서 저 이거 필요한 상황이었죠. 네, 숭어 컬러인데. 네, 아래는 색이고 위에는 저기 무슨 있어요, 숭어 컬러. 숭어 한번 쳐보세요. 네, 그런 컬러로 나온 거예요. 오리발이랑 저 수트는 다이빙 수트. 네, 저희 아이언맨 수트. 네, 제가 구매했습니다. 네. 그리고 저기 저 카메라에 이제 고글이 연결되어 있는. 네, 저희 고프로를 샀죠, 저희가. 수영을 잘 하시죠? 아, 제가 수영을 배웠어요. 배우고 전 접영까지 할 줄 압니다. 저때 접영을 할 걸 그랬나 봐요. 자, 등록할 때. 자, 입수합니다 이제. 네. 자, 입수 준비를 네. 하고 있는데. 네, 지금 저기 길이가 안 맞아서 처음 쓴 거라서 길이를 좀 수정하고 있어요 지금. 자, 갑니다. 저 때는 여기 하나 지금 먼저 하나 줬죠 지금. 네. 바다에 들어갔을 때 기분이 어땠어요? 바다에 들어가면 저 때는 하여튼 기분은 정말 좋습니다. 바다에 들어가면. 네. 아 커다란 방 하나가 생긴 것 같아요. 저만의 방이. 네. 저 때 진짜 파도가 셌어요.
네, 파도 엄청 났죠 저때. 저때 파도 때문에 제가 조금 다치지 않았습니까? 네. 저게 지금 영상으로는 저 암초까지 거리가 안 길어 보이는데 사실 엄청난 긴 거리였습니다. 아니 반대 아닌가요? 엄청 그렇게 멀지는 않는데 길어 보이는 광각이라. 카메라가 한 30m 정도 됩니다 그래도. 네. 그럼요. 그 낚싯바늘 저 암초에 걸린 상. 오. 네. 여기도 하나 더 있죠 지금. 저게 승모 컬러예요 지금 오른쪽에 있는 게. 네. 금색이랑 좀 검은색이랑 좀 섞인 게. 네. 저거 이제 고추장 컬러라고 저거는 저희 게 아니죠 지금. 네. 지금 다쳤어요 지금 저기. 찔려갖고 지금 뜹 한 거예요 지금. 바늘에 찔려서. 자, 총 3개의 인조미끼를 저 잃어버리신 분을 혹시 계시면은 저희가 찾아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네 댓글에 구독을 눌러주시고 네, 연락을 주세요. 네, 포항에서. 아, 하나 더 있었어요. 밑에 굉장히 많았나 봐요. 네, 거기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거를 찾으려고 들어간 것도 아니고 불맹이 걸려. 그냥 불맹이. 네. 아니 이게 뭐야 이게. 우리 거 건질러 갔는데 지금 지나가다가 다 보인 거라서. 네. 저 브레드가 안 지금 저기서 여유롭게 수영을 즐기고 있어요. 네. 진짜 수영을 즐긴 줄 알았어요. 네, 저때 저기 낚시 바늘에 찌르지만 않았어도 좀 오래 있고 싶었는데 아파서 오래 있을 수가 없었죠 그때. 아, 어우. 파도가 지금 뭐 지금 한 1m 한 2m 쳤나요? 굉장히 숨소리가 힘들어 보였는데. 아, 저거 이제 자랑스럽게 던진 건데 아팠어요 그래도 저 때. 뭐야? 어떻게 할 수 있었어? 얼마 안 있다가 저는 고프로를 집어 던졌죠. 잃어버린 거야? 아니 잠깐만. 아니 가서 1타 3피랑 진짜. 일단 3피를 입었어 지금. 네, 지금 저게 진짜 쉬운 게 아니에요. 받아서 해녀 분들이 아니면은. 저가 쇼핀을 지금 끼고 있는데 쇼핀도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저게 쇼핀이 뭐죠? 쇼핀이 짧은 오리발. 아, 짧은 오리발. 오리발을 꼈는데 저거는 조금 안 좋은 것 같아요 쇼핀은. 왜 어떤 게 안 좋죠? 잘 안 나가요 저게 힘이. 확실히 긴 게 확실히 더 훨씬 더 수월하게 나가기 때문에 다음엔 좀 긴 걸로 끼고 들어가야 되겠어요 들어갈 상황이 된다 그러면. 아, 저도 이제 다쳐가지고 제가 구급상자가 앞에 있는데 자 드디어 찾았네요. 아직 적응하는 중이죠 제 저기 많다고? 네, 차에 제 엘리자베스. 네. 차 이름이 엘리자베스예요? 네, 엘리자베스. 레토나인데. 군용차 레토나인데 이름이 엘리자베스. 엘리자베스. 보통 뭐 춘식이 이렇게 되지 않나요? 성이죠 성. 레토나는 성이고. 레토나 엘리자베스. 아니 그러면 아니지 이거. 엘리자베스 레토나. 그렇지. 그렇게 해야죠. 자 지금 또 여기 저기 가까이서 네. 그 캐스팅 비거리가 안 나와서 가까이 간 거죠. 네. 저거를 저기 락 뭐였죠? 록쇼라고 록쇼 피싱이라고 록쇼. 저런 장르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 수트를 입고 네. 지금은 파도가 그렇게 세진 않아서 뭐 헬멧은 착용 안 했는데 저거보다 더 센 파도 이런 데는 위험하기 때문에 헬멧을 착용하는 게 좋죠. 네, 이건 이제 하다가 이제 안 돼서 나오는 상황입니다 지금. 저기 딱 농어가 딱 잡혔으면 좋았을 텐데. 네. 자, 이제 드디어 이제 저 잡은 농어를 손질을 하고. 네, 어마어마한 네 농어. 사실 때 많이 지쳐가지고 배도 고프고. 아, 저도 지치지만 않았어도 확실히 이게 체력. 저희가 올빼미인데. 확실히 완전히 저는 해 뜨고 잡니다. 근데 여기서는 해 뜨면 일어나야 되니까. 여기 네. 항구 정말 이뻤어요. 네, 여기 예뻤죠. 여기 괜찮았던 것 같아요. 어딘지는 저희가 알려드릴 수는 없습니다. 왜죠? 왜 낚시인들이 반에
또 에티켓이기 때문에. 네, 그러면 저기 모자이크까지 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 이때 잠시만요. 이때 드디어 저도 아 포항 문어입니다. 네, 저것도 어마어마한 사이즈였죠. 저게 한 2m 됐으니까. 그렇죠, 한 심해에서 올렸어요. 2m 더 되지 않았어요? 아, 2m인데 2.5m인데 뭐 2m. 저희 우리 저 뜰채가 10m 되니까. 그죠? 뜰채가 10m에 그럼 다... 그럼 한 5m 되는 거 아니에요? 늘채 저기 이만큼 됐으면. 자, 지금 뭐 손이 제가 키가 20m거든요. 손이 굉장히 커요. 그렇죠. 네, 굉장히 큽니다. 저 문어를 저망으로 하지 말았어야 됐는데 저망. 나중에 그 문어가 망 사이에 다 밭 얼굴이랑 다 껴가지고 결국엔 칼로 잘라냈습니다. 네. 뭐 바로 먹었으니까 뭐 저거는 뭐 잘라내도 뭐 지금 어떻게 할지 몰라하고 있어요 지금. 네, 배고픈데 갑자기 잡혀가지고. 네. 자 이제 농어회. 이것도 에피소드가 좀 많죠 이건 또. 원래 농어가 굉장히 맛있는 생선이잖아요. 그렇죠, 맛있는 생선이죠. 맛있는 횟감인데. 네, 이게 시베스. 네. 바다 베스. 베스가 포식자잖아요. 저기 좀 환경에 좀 문제 줄 정도로 엄청난 포식자인데 바다에서. 자, 또 저기가 진짜 황금어장이었어요. 그렇죠, 저기. 저 찾아보니까 보리멸이더라고요. 원래 사이즈가 작은 물고기고. 네, 네. 일본에서는 보리멸 초밥이 굉장히 맛있는 초밥으로 알려져 있더라고요. 아, 보리멸이요? 네. 기름기가 굉장히 많고. 그렇네. 그럼 우리도 딱 포를 떠서 초밥으로 먹을까 그랬어요. 그러면 저를 사실 정신이 없었죠. 근데 너무 많이 잡아서. 네. 저희는 식량으로 이제 충분한 걸 획득을 했기 때문에. 네. 바다에서는 저기 먹을 만큼만 잡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네. 저때 지금 네 멘붕 좀 들어왔을 때입니다. 이제 내가 잡은 회가 왜? 비렸어요. 네. 진짜 많이 비렸죠, 저때. 진짜 회는 맛있었는데 비렸어요. 그죠? 씹는 그런 식감도 네, 좋았는데 이상한 맛이 하나 났어요. 그러니까. 너무 비렸어요. 네, 그 이상한 향이 하나가 있잖아요. 그 인종마다 좀 특유한 향이 있잖아요. 그런 냄새가 좀 나는 듯한 좀 뭔가. 자, 비린 원인이 진짜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때 저런 횟감을 하는 요리한 사람은 확실히 잡으면 안 돼요. 저기 저희가 지금 원투 낚시를 하고 있는데 그때 지렁이를 잡아갖고. 네, 갯지렁이가 비린내가 엄청나거든요. 네, 그럼 세정제라도 좀 뭔가 냄새 없는 세정제를 사갔어야 되는데 안 사갖고. 하지만 엄청난 식 지금 칼의 비린맛 지금 다 나오죠 지금. 자, 이제 아까 저 문어를 굵은 소금으로 팍팍 씻어서. 네. 저때 조금 약간 좀 짜지 않았어요? 네, 식감이 다시... 정말 좋았는데 짰어요. 네, 저때 그럼 소금을 해서 잘못한 거네 저기. 밀가루로 한다 하더라고요. 아, 밀가루로. 그때는 몰랐죠. 하지만 대가리는 진짜 맛있었죠. 알. 그렇죠. 저 먹물이랑 저게 굉장히 맛있더라고요. 저게 저희가 직접 잡은 겁니다. 네. 체력 안배를 확실히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즐겁게 놀려면 저희가 좀 많이 피곤해 있는 상태라서. 농어. 네. 농어. 저기 단번은 못 잡은 농어. 바다의 왕자. 그리 문어. 대단한 사이즈도 아니지만 바다의 이순신 문어. 바다의 징기스칸 문어. 이순신 디스하는 건가요 지금? 아, 문어는 좀 대단한. 문어는 주례 선생님이죠. 지금 주례 선생님 한 명 잡아갖고 지금 결혼을 못하는 지금 커플이 있어요 지금. 누구죠? 결혼 못한 커플이 좀 많죠. 정책이 많이 바뀌어야 돼요 지금. 근데 지금 소금을 제가 했는데 어디서 봤어요 제가 또. 우마님이죠. 우마님. 네, 우마님. 제가 우마님 팬인데 우마님. 네. 근데 저희가 잘못한 실수가 또 있었죠. 칼집을 내면 안 됐었는데 우마님이 정확히 칼집을 내지 마십시오라고 했는데. 그렇죠. 좀 수분이 안 날아가서 맛있는 건 있었는데
짰어요 좀. 이러면서 뭐 느는 거죠 스킬이. 아니 여러분들 진짜 소주가 제일 맛있는 곳. 따로 딱 바다 앞입니다. 털어놓을 때. 안주는요? 기분이 짜릿합니다. 뭐. 저희 농어. 농어 지금은 문어를 주로 먹고 있죠. 지금 농어 여기 앞에 보시면 지금은 아직 요리가 되지 않은 상태로 지금 소금구이만 넣었으면 저게 시간이 조금 걸리기 때문에. 요즘 소주가 가장 맛있는 안주는 직접 잡은 해산물과 먹는 안주입니다. 아니죠. 소주는 풍경이죠. 풍경. 풍경이 소주를 땡기게 합니다. 바닷소리 딱 시끄러운 파도소리를 들으면서 그렇게 먹어야 맛있습니다. 저 때는 뭐 이한이가 온다 그래도 뭐 네 너무 비교 대상이 좀 그랬나요 좀? 최고였습니다 진짜. 저희 아 여기는 네 풍장어 진짜 낚싯대를 던지기가 귀찮을 정도였어요. 너무 많이 잡혀서. 그렇죠. 어떻게 해야 되나. 저때 그냥 던져놓고서 그냥 안 이제 더 이상 던지지 않았죠 지금 이제. 자 그리고 이제 정말 맛있는 너무 비린 농어회를 네 생선가스 만들었는데 아 살렸습니다 저때. 진짜 제가 생선가스를 좋아하는데 네 저때 했죠. 그리고 저기 뭐라 그러죠 인공호흡으로 살려냈죠 저때. 네. 밀가루랑 계란이랑 빵가루 그래서 아, 최고였습니다 진짜. 네 저 아 지금도 먹고 하이라이트였어요 진짜. 아, 침 나오네요 지금 저것도. 저거를 정말 어, 살이 정말 맛있는 살이고 보통 동태를 쓰는데 네. 동태랑 비교가 안 됩니다 저게. 네, 촉촉하고 살 맛이. 양파에 이제 고추장을 묻혀서. 네. 양파에다가 회 드시는 분들도 많아요. 김치 같은 거. 여수에서는 그렇게 먹어요. 네, 여수에서는 깔따구 농어 새끼죠. 저거 이제 작은 거. 그건 정말 많이 먹었는데. 네. 농어가스. 드시고 싶나요? 잡으셔야 됩니다. 자 이게 굉장히 또 문제의 소금 농어 소금구이인데 이게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저희가 5분처럼 네, 마지막으로 하는데 했어요. 아 이거 촬영의 실수로 네 굉장히 공이 들어서 네. 제가 깔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네네 네. 엄청난 반전이 있습니다. 네 그래도 뭐 보신 분들이 보는 거 아니에요? 네 배터리가 방전돼가지고. 자 브래드와 덴버의 남자 수업 맨즈 클래스 네. 다음에 저희가 또 달려가겠습니다. 네 다음에는 네.